최재천은 인간 부성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옛날에 아기가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진화했답니다. 진화생물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가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패한 나라에 부패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사고뭉치입니다. 아들은 일단 사고를 치고 봅니다. 경찰서에 잡혀가도 국회의원 아빠가 빼내줍니다. 아빠가 빼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마음 놓고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최재천의 가설 속에 나오는 아기는 사고뭉치 아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겁나게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면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 아빠와는 달리 부성애가 금방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수만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몇 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기다리면 국회의원 아빠가 와서 구해줄 겁니다. 반면 너무나 무기력한 방향으로 진화한 아기가 부성애가 진화하기를 수만 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재천 덕분에 진화과학 초보자는 자연선택의 중대한 측면 하나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연선택에서는 매 세대마다 적응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 번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형질이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는 형질을 기대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에게는 맹점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진화학자들이 맹점을 두고 바보 같은 설계의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조상과 다른 척추동물들은 맹점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요? 맹점이 있는 눈과 맹점이 없는 눈 사이의 중간 단계 자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현형의 차원에서도 유전형의 차원에서도 그런 중간 단계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들이 모두 적응적이어야 합니다. 눈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의 중간 단계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맹점이 있는 동물이 깊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 눈이 완전히 퇴화한 이후에 다시 밖에 나와 살면서 눈이 처음부터 진화한다면 맹점이 없는 눈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길래 인간 아기가 그런 방향으로 진화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무기력함 자체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번식에서 언어 능력이나 다른 정신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조상 인류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은 자원을 뇌에 투자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는 상대적으로 덜 투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산물 가설입니다. 뇌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근육 발달이 더디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기력함 자체가 적응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가설에 따르면 근육이 덜 발달해서 무기력한 덕분에 부모에게 더 오랜 기간 의존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 가설입니다. 아기는 시야가 좁답니다. 이것을 미발달의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야가 좁으면 부모에게 더 잘 집중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 부성애가 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논문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이 사냥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부성애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요약해주고 싶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수식이나 그래프와 씨름해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식과 그래프를 빼더라도 이 논문의 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가지 골치 아픈 것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에 진화학자들이 인간 부성애의 진화를 해명하기 위해 애쓰는 단면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과 최재천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학계의 진지한 시도와 애들 장난 수준 사이의 차이가 제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